날씨 짱이다. 근데 기사님 어느 쪽으로? 여기서 10시 반에 출발하면 11시 10분쯤 될 거 아니야. 또 우리 11시 40분 차니까 한 30분이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. 저희 집입니다. 방갈로 같은 뭐 그런 건데요. 이 컵이 아주 예쁩니다. 여기 샤워실이고 세면대랑 저거 캠핑 변기 같은 거 있어요. 여기가 디럭스룸이에요. 그래가지고 좀 넓은 편이고 딴 데 옆에 그냥 일반 룸은 정말 이거 하나만 있어요. 밖에 풍경은 이렇게. 여기 바로 앞에가 타카푸나 비치거든요. 바로 저기 저 파란색 저게 타카푸나 비치예요. 저는 비행기에서 1시간 반밖에 못 잤기 때문에 비치가 예쁘고 뭐고 어쩌고 전 지금 자야 됩니다. 매트리 너무 작아. 여기 타카푸나 해변인데요. 지금 잠깐 다시 숙소에 쉬러 왔는데 너무 더워. 발 담그고 있나봐. 뭐 배차가 온대요? 오 마이 갓. 이렇게 차가운데 사람들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? 대박이다. 아우 차워. 안되겠다 난. 저희도 제트스키 타는 사람들도 있고. 수영복 사가지고 들어가 볼까 했는데 너무 차가워서 안 되겠다. 차가 이렇게 안 잘라져 있어. 이거 먹으면 이제 저녁도 배 안 고픈 거 아니야? 좀 늦게 먹어야지 뭐. 아니면 뭐 하나 테이크아웃 해서 나눠 먹든. 거 없는데? 샐러드도 많이 먹었죠. 거기에 브로콜리 많이. 요거트 아이스크림. 너무 배가 불러서 이거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넣었더니 너무 없어 보인다. 거의 다 먹었는데 오다가 숟가락 떨어뜨려가지고 가서 있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고 얘는 여기 있는 거야. 안녕. 어디가? 우리 집에도 고양이 있는데. 고양이 풀 먹는다. 귀여워. 잘 가라, 고양이. 알파인 플랜트 이런 건데.
근데 얘는 좀 못생긴 키위잖아. 걘 트리에다 넣어. 그치? 거고. 저기가 더 예쁜데 털로 된 게, 그치? 어, 얘는 너무 못생긴 트리 키위잖아. 그 유자 약물을 뜻은 딱이겠다. 이만 목구멍으로 싹 밀어넣은 게 딱이겠다, 저거. 아, 나 싸. 여기 처음 온 사람이래요. 크라이스트 처치에 처음 온 스코틀랜드. 흑조 진짜 애국심이었어. 여기 뭐 쇼핑몰 거리인가 보다. 엄마가 여기 골목 보고 상하이 같다고. 개가 찾으러 오고 막. 그러게 그 개도 참 신기해. 바다가 안 보이네. 여기 문장이에요.
바람이 많이 불고. 기억 나가지. 쌀국수 먹고 공항 가기 전에 가든을 구경하러 갔습니다. 귀여운가. 저 집 보고 저 집 땅. 여기는 너무 자연이라서 저 같은 도시형 인간에게는 좀 심심합니다. 많이 심심합니다. 바람 끝까지 대박.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입니다. 이제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. 제가 평소에 물을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. 근데 어제 계속 돌아다니느라 물을 안 마셨더니 오늘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오늘은 물을 좀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. 오클랜드에 다시 도착해서 밥 먹으러 가면 좋은데 얼미이 나서 미칠 것 같아. 바로 저기 옆에 있는 슈퍼몰에 오늘 구경 좀 하고 밥을 좀 먹으려고. 리퀴드 글로셔로 얘가 매트, 얘가 듀이 이렇게 두 가지를 샀습니다. 아 너무 힘들어. 햇빛 알러지 때문에 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났어요.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서 정수리에도 햇빛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요. 지금 탈모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생기네요. 여기는 저희 호텔에서 본 바깥뷰인데 목소리가 왜 이러냐. 여기 바로 앞에 저 웨스트필드 쇼핑몰이 아까 갔다 온 데고 저 뒤에 쪼이 바다가 보여요. 저기 바다입니다.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거 바다입니다. 귀여운 인형들. 어머어머 미친 키위다 저거. 얘는 좀 귀여운 키위. 머리가 왜 이래? 아, 이 양이 너무 귀여운데 다리가 안 상하네. 우리 집에 있는 양.
저기 들어가 수빈이요. 담배나 사봐. 이걸 보여? 어, 아 이렇게 틈으로 항상 나오려고. 이렇게 어, 계속 그래? 치죠. 드디어 마지막 날. 지금은 저녁 7시 정도 됐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이모랑 둘이 돌아다니느라 영상을 안 찍었어요. 왜냐면 우리 마트 가서 쇼핑하고 꽃 시장 같은 데 가서 구경하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늘 사온 거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갈 준비. 지금 뉴질랜드 세 번째 오는 건데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. 외국 같은 이 풍경이 너무 좋았고 두 번째 왔을 때는 가족끼리 다 해가지고 여행 북섬을 많이 돌아다녔어요. 두 번째에 북섬을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이번에 왔을 때는 목적이 이제 동생 졸업식이랑 엄마는 엄마 친구들 만나는 거 그리고 저는 솔직히 놀러 왔거든요. 너무 힘든 거야. 해가 지금 여름이라 한 9시 돼야지 해가 져요. 근데 카페 상점 이런 데가 3시, 4시면 문을 다 닫아. 그러면 그 시간부터 9시까지 할 게 없어. 날은 밝은데 할 게 없어. 친구들이랑 왔으면 뭐 펍 같은 데도 가고 했겠지만 저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갈 것도 없고 그리고 뭐 투어 같은 것도 일일 투어도 솔직히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이미 다 본 거고 내가 버스 아니면 차 타면 그냥 멀미가 미쳐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그냥 여기 시내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. 7시인데도 이렇게 하네요. 근데 밖에 나가면 별로 사람이 없어. 기념품으로는 뭐 샀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? 되게 못생긴 키링을 샀는데 내가 친구들 주려고 여기 왔을 때마다 항상 그 치약이랑 뭐 이런 거 사갔었거든요. 맨날 똑같은 거만 사다니까 너무. 이번에는 진짜 관광객의 그 뭐냐 관광객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키링을 샀어요. 진짜 못생겼죠. 키위사의 키링인데 여기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다 달라요. 얘는 I love New Zealand. 아, 뉴질랜드 핑크색. 티셔츠 사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은근히 잠옷으로 입기 좋아.